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탑 10.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10위 프랑스 21%. 9위 포르투갈 21%. 8위 그리스 22%. 7위 불가리아 22%. 6위 독일 22%. 5위 마르티니크 23%. 4위 핀란드 23%. 3위 이탈리아 24%. 2위 모나코 26%. 1위 일본 29%.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는 3,64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6.5%로 2025년에 20.3%에 이르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. 정말 고령화 사회가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부터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네요. 오늘은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